네, 오늘의 시그널은 JNTC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JNTC는 곡면 유리, 커버 글라스, 강화 유리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전에 동훈 아나텍 할 때 동훈 아나텍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급등한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부분, 침습적인 부분으로 손끝에서 체열을 측정을 하다가 그걸 타액으로 침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임상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그건데 원래 지금 캐시카우는 아까 처음에 말했죠. 동훈아한테 설명할 때. 근데 그 부분이 스마트폰 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계하는 건데 부품을.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적이 돌아서게 된 계기를 말할 때 홍콩의 헤일로라는 회사한테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서 그 턴어라운드 된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홍콩의 헤일로라는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 기술을 쓰니까 동훈아한테 라이센스를 받았죠. 그러면 홍콩에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의 기술을 많이 제공하는 어떤 환경이 펼쳐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JNTC에게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JNTC의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화웨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화권의 스마트폰 업황이 돌아선 것이 동훈아나텍의 팹리스 업체인 동훈아나텍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JNTC같이 직접 만질 수 있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죠. 가장 거기서 그 가장 비싼 모델들, 그렇죠? 애플에도 뭐 아이폰 가장 비싼 모델이 있을 거고 삼성에도 갤럭시 시리즈가 있죠. 거기에 이제 곡면율이라고 우리가 그립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곡면들이 뭐 케이스를 씌워서 모르지만 케이스 안 씌울 때 신제품을 받았을 때 보면 곡면이 다 곡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곡면을 이제 아주 깎아내리는 그 기술이 그립감을 강화하는 그 기술이 압도적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강화유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JNTC의 곡면 커버유리가 뭐 화웨이든 삼성전자든 이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삼성전자로 돌아간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냐 중화권이냐 사실 이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가 뭐 지금 뭐 팹리스 기업 얘기했는데 팹리스 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팹리스 칩리스 쪽에도 삼성전자의 편을 잡다가 중화권으로 돌아섰거나, 왜 그러냐면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벤더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화웨이에 준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화웨이의 주력 밴더였는데 삼성전자에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의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의 세트 업체가 이 갑에 있고 밑에 부품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은 의뢰에 있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 쪽의 비중을 높였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산 업체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혹은 줄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경우가 되겠죠. JNTC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로 가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거래가 끊긴 거죠. 그런데 갤럭시 S22 그리고 23까지 여기서부터 JNTC가 다시 여기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불안감을 삼성전자로 지금 양분할 수 있겠다. 이원화시켰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 계속 소식 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의 택시가 이제 거기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여가지고 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니까 그 안에서 막 그 이상한 야한 일도 일어나고 이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부분들. 이 곡면 유리가 뭐 삼성전자 갤럭시나 아이폰이 아무리 커져더라도 이제 폰 자체가 작고 옛날보다 작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자동차 전장용에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죠. 운전석이 아예 없어지고 거기다가 글라스를 깔아버리는데, 그리고 글라스를 까는데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곡면 기술이 스마트폰에서 가는 이 양보다 면적보다 훨씬 더 대면적이 되는데, 대면적으로 구부러지는 것은 기술력이 상당히 고난이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JNTC의 이 부분은 전장용까지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JNTC의 이 곡면 커버 유리 기술이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JNTC 2021년 9월 달에 4,340원까지 완전히 급락을 했다가
지금 만 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 만 원대가 바로 2021년도 이때 횡보하다가 여기서 무너진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한 6개월을 횡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0년 3월 달에 대비를 했었는데 2020년 3월 달에 이 지지되는 가격이 이 라인이었거든요. 여기를 지지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저점이었던 부분이 무너지면 반대로 고점이 된다. 지금 그 부분이 과거의 저점이었던 부분이 지금은 고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돌파를 시켜야 13,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세가 상당히 좋죠. 주봉으로 와보면 여기에서 지금 벌써 1바닥, 2바닥, 3바닥, 한 4바닥, 5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 N자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강력히 돌파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13,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13,000원을 가면 아마 이 RSI가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돼서 또 한 번에 중기적인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JNTC의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